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탁 엔조이, 주식 즐겨라. 오늘도 한번 주식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전반부에는요, 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구간을 내가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매매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도 또 평안하셨는지요? 늘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예, 또 협상이 또 부진해지고 또 타결되는 듯 하다가, 그죠? 또, 예, 시끄러운 얘기 나오고, 예, 주가가 또 그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급등락,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연례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나라가 GDP 대비 120%의 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가 한 3경,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정도, 경을 칠 일이죠. 예, 그 정도 되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벼랑 끝까지 정말 갔어요. 그래서 셧다운을 당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적이 있습니다. 트리플 AA, A3개에서요. AA 플러스로 강등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깔려 있고요. 예,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고. 자,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죠. 자, 행정부에서 쓸,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쓸 어떤 그 부채에 대해서, 예, 의회에서 어떤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어떤 팽팽한 밀당, 밀고 당기는 게 있겠죠, 그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고, 아무래도 저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이렇게 셧다운되고 국민들이 좀 힘들어지는 어떤 책임을 두고 뭐 공방전이 오가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타결은 되겠죠. 물론 이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민주당 그 대표 측하고 하원 대표 측하고 이제 이야기가 충분히 돼서 또 다 이제 어떤 합의가 된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또 공화당 내에 또 반발하는 또 의원들이 또 많고, 이런 이제 기사들이 여러분들 그 귀에 들려올 때, 눈에 읽혀질 때, 그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늘 있어왔던 그냥 연례 행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한 어떤 그 불꽃 쇼가, 예, 거기서 이제 쏘아올린 이 불꽃이, 예, 전체적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좀 움직이는 이유는요, 바로, 예, 이 챗GPT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챗GPT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순환매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죠? 예, 끝을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한 돈들이 다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또 몰려들게 돼 있죠. 일본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2년 9개월 만에, 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300선을 뚫을까요? 예, 곧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장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면요, 한 30%는 되게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 문제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프린팅해서 찍어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려버리면요, 다른 나라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희석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로 들어가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예, 코스닥 차트. 자, 보세요.
밑점이 점점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단이 그죠? 하단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코스닥.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소위 이제 직전 고점을 자 뚫지 아니하고 자 급하게 내려가지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지 못합니다. 그죠? 자, 이 중심도 지금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 다시 밀려 내려와서요. 직전 저점을 다시 밀어내고 다시 반등을 주지 못하고 2분의 1을 주지 못하고 다시 급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지점에다가 2분의 1을 돌파는 했으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오죠. 그죠?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이럴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19년도 12월 31일 날, 사실 이제 전염병이 생겼죠. 코로나19라고.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20년, 그죠? 예, 2020년에 3월 달에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V자 반등하고 또 정확히는요, 20년이 지난 20년, 그리고 21년입니다. 21년, 여기다 2021년, 2021년, 자, 그해 여름 이렇게 쓸게요. 예, 그해 여름에 전체적인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21년 8월 여름에 예,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니, 전 세계 증시가 다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집니다. 이건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런 흐름은 방법이 없어요.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에 여기 이제 여름이겠죠. 그죠? 여름까지 이때는 주가가 자 V자 반등을 하는 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떤 이야기 나왔어요? 예,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동학개미 얘기도 나오고 주린이 얘기도 나오고 비트 얘기 나오고 같이 이제 섞여있던 게 이제 코인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전체적인 사이클이거든요. 주가는 항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이 지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지점에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요. 이 싸다고 생각해서 이 지점에 주식을 사서 올랐는데 또 이내 쭉 빠져버리면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자, 2000개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요. 그냥 그려려니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이러다가 이쪽 부근에서요. 이게 소위 이제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진바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직전 바닥보다 그러지 현재 바닥이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진바닥, 진짜 바닥을 진바닥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이때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오히려 밑점이 이쪽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직전 저점보다 더 높고 또 이 직전 저점보다 더 높게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떨어질 때도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20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 이때는 이제 뭐였어요? 그죠? SG 사태니까 이거 지금 조사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SG 사태니까 이건 좀 화가 나는 일이었고 잘 보세요. 자, 이쪽 지점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건 가는데 내 거만 안 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거만 안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 주식하시는 뭐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요. CCTV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대세 상승기.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3월에 제가 여러분들을 뵈러 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은 대세 상승으로 지금 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은 뚫고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어떤 방향을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바뀌어버리면요. 이건요, 악재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호재가 악재가 되어버리고요. 여기는 악재도 호재로 그냥 반영해버리는 그냥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요, 코스피 차트도 잠깐 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우리나라 증시든 모든 전 세계 증시가 똑같았어요. 자, 여기도 여름입니다. 자, 여름 기점으로 해서요, 그냥 주가가 계속 밑점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빠져버리죠. 2134까지. 보이시죠? 예, 코스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소장님 주식을요,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 저는요, 여기서 샀어요. 매수를 기다리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하는 건데요. 반복을 하는 건데 어쨌든 방향이 틀어질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바닥 부분에서 이것도 쌍바닥인데 진바닥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바닥은 그리기 나름인데, 그렇죠? 예,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직전에 23년 직전에, 예, 22년 말에 반등을 줬다가 밀려 내려와서 다시 상승을 주는데 직전 바닥보다 여기 바닥이 높죠. 그래서 이건요, 코스닥보다는 조금 일찍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 주고 지금 이런 그림인데요. 자, 이게 이제 3,300까지 언제 뚫느냐. 자, 뭐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고, 지금, 다 모든 국가가 똑같아요. 인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거의 3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해서 3만 선을 돌파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투자자라고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 한번 그 베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일본부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겠죠. 그죠? 그죠? 한국으로 오겠죠. 아니면 베트남 이렇게 가겠죠. 한국부터 오지는 않겠죠, 그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23년도 3월 달에 드렸던 말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제나 움직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언제 내가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언제 추가 매수를 할까요? 추가 매수. 언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라면, 그래서 종목 몇 개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지금 한국내화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자, 이럴 수가 있겠죠. 한국내화가 내가 5,000원대 살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내가 4,000원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갈 것 같으니까, 만약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쌍바닥에 진바닥이 발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기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요, 그냥 베개 밑에 조용히 그냥 묻어두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네, 건들지 마시고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그죠? 최근에 점점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모습 보이죠? 자, 이쪽 지점에 지금 그죠? 크게 윗골이 달면서 거리량이 들어오죠. 직전에 없던 거리량, 최근 거리량 보면요. 직전에 이제 없던, 이제 주가 떨어질 때는 거리량이 당연히 없겠죠. 없다가 최근에 이와 같은 거리랑 동반하면서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자세를 잡아서 여기서 급하게, 여기서는 지금 아무래도요, 변동성이 크겠죠. 치고받고 많이 싸움을 하겠죠. 이쪽에서 지금 잡혀있던 친구들이, 야, 못 견디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내화는
안 가고 다른 챗GPT와 이상한 종목들이 가니까 아 손절을 빨리 치고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본전 가까이 왔을 때 바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고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내화 종목을 보면요. 이쪽에서 그림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좀 이런 부분에서 그죠? 예, 많이 이제 변동성 많이 흔들어대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또 돌파해서 종가를 형성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000원대인 자, 이 지점까지는요. 편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죠. 예, 돈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한국 내화 여러분들 목표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성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유성기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연도수로 따지면요. 21년 그해 여름 6월 달 똑같아요. 6월과 8월, 7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체적인 2,000개 종목이 다 빠져. 내 것만, 여러분들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빠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쭉 빠져. 자,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자, 윗꼬리 달고 쏟아져요. 그리고 또 직전 저점을 밀어버려. 그리고 직전 저점 밀어버려. 여기서는요, 공포스럽죠. 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요, 이 회사의 그 장부가, 재무제표가, 장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이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고요. 예,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은요,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는 언제 합니까? 추가 매수. 이 지점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더니 더 떨어져요. 그렇죠. 더 떨어져요. 싸다고 생각해서 반등 줬는데 여기도 또 더 떨어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구간은 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이제 밑점이 점점 낮아지죠. 그죠? 낮아지다가 이쪽부터는 점점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좀 턴 거예요. 자, 저점이 낮아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저점이 예, 올라가죠. 그죠? 물론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요. 여기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그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한다? 이때.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쩌합니까? 이때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되겠죠. 이걸 탑점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이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여기서 매수하셨던 어느 지점에 매수하셨던 간에 어쨌든 지금요. 이 지점에서 방향을요, 우상향으로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피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향을 바꿔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면요, 이건 사실 어떤 박스권 안에 또 갇혀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다가 지금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될 때,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물타기라고 그래죠. 물타기. 물타기는 이때 하시는 거죠. 물타기는 이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분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물은 어디서 탈까요? 똑같죠. 추가 매수는 이와 같이 방향이 틀어질 때, 방향이 완전히 예, 돌아설 때, 턴어라운드 할 때 이런 얘기하죠. 그죠? 예, 제가 종목 제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유성기업도 거래량만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괜찮은 종목이 되겠죠. 자, 다음 종목도 예, 설명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성보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아요. 역시나 변함없이. 똑같아요. 여기도요. 자, 6월 달이었죠. 그죠? 자, 여기 2021년 6월 달. 아까 보셨죠? 코스피는 6월 달, 코스닥은 8월 달. 각각 다릅니다. 그죠? 자, 저쪽부터 그죠? 저쪽부터 장대 양봉 나와서 이때는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급하게 쏟아지죠. 그리고 또 쏟아지고 계속 쏟아져요. 그죠? 예, 쏟아져요. 그럼 턴어라운드는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자,
이쯤부터 이제 밑점이 좀 점점 높아지면서 어떤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지금 거리량은 없거든요. 그러면 성보학은 언제 추가 매수하느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거리량 동반하고 또 장대양봉이 발생할 때 괜찮겠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 성보화학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리량 장대양봉 나온다고 그러면요.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주식 참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평선 놓으시면 정신없어요. 여기다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뭐 241선 이렇게 선을 놓고 보면 그 선에 쫓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한 발 뒤로 물러서서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보이잖아요. 그죠?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죠. 전체적인 평균이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평균 자체가 이와 같은 그림을 띄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종목이 바닥권에서 밑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주식은 할 때다. 자, 주식 언제 하세요? 주식 언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식 언제예요? 그죠? 주가가 막 올라가세요. 고점 찍을 때 이때 막 동학개미, 예? 무슨 B2, 뭐 영끌, 뭐 주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학개미 이때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때 합니까? 여기 쌍봉이잖아요. 쌍봉인데 우측봉이 또 낮아지는 그런 봉이죠. 저 그죠? 자, 이게 반대로요. 바닥에서는요. 예, 직전 저점이 지금 현재 저점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 이거를 진바닥이라고 그러고 고점에서요. 고점보다 그죠? 직전 쌍봉인데 직전 고점보다 지금 현재 고점이 좀 낮아지면 이건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그래? 아니요. 다 그래. 우리나라만 그래?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럼 누가 이러는 거야? 글쎄,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성보화학도요, 성보화학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장님, 성보화학을요, 내가 5,500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3,400원대인데, 언제 내가 추가 매수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좀 빨리 취하고 좀 나올까요? 왜냐면 지긋지긋해요. 힘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요 정말 힘들고 고통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빚을 내고 신용을 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라덕연 사건, SG 사태 이런 사건도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자, 똑같아요. 그림은 그러면 성보학도 장대양봉 나오면서 밑에 거리량이 동반되는 이 시점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 물타기 구간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 방송을 보면서 성보와 이렇게 장대양봉과 거리량이 동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 알겠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이래요. 야, 지금 매수해서 수익 나기 참 좋은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미 2021년 여름에 그해 여름에, 재작년 여름에 막 빚을 내서 엄청나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하여튼 열심히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사셨죠, 그죠? 그러고서 본전을 만회한다고 또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예 신용으로 매매를 하셨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반대매매 나와서 깡통 계좌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을 성보학을 들고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요.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용빼는 재주 없다고. 못 이겨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때가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가만히 들여보다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23년이잖아요. 3월에 내가 예 첫 방송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상승 대세로 흐름이 이제 이어진다. 이제 올라탔다라고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내 종목도 그렇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다운돼 있고 좋지도 않고 다 침체돼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잖아요. 자, 첫 번째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친구 말 듣지 마세요. 주식한 친구. 예,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자, VC라는 종목도 똑같아요. VC. 자, VC요.
자, 밑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죠? 계속 낮아지죠. 그랬다가 여기서 좀 높아지죠. 그죠? 그랬다가 여기서는 박스를 형성하죠. 자, 밑에 거리랑을 보십시오. 이야, 기가 막히죠. 자, 기가 막히죠. 여기 뭐가 하나 나오면 거리랑. 거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요, 여기서부터는 돈 들어와서 시작을 했거든요. 돈 들어와서 시작을 했죠. 서한 여기도 돈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왔으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캔들 하나로 봤을 때 2분의 1 지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하지 않았잖아요. 돈은 들어왔으나. 그러면 이런 지점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죠? 매수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바닥에 쌍바닥, 진바닥에 나왔다라고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지점과 뭐를 봐야 된다? 자, 코스피와 그다음에 코스닥 예, 지수 차트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 봐서 그림이 같아야 돼요. 평균 같아야 되는데, 그죠?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빠져서 지금 이 지점에 온 거예요. 그랬다가 얘는요, 다른 종목들은 계속 VC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거리랑 없이, 그죠? 주저앉아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봉으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그럼 VC는 어떻게 될 거냐? 기가 막힌 거죠. VC.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밑에 하단에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라고 그러면요. 이거 좋은 종목 아니겠어요? 그죠? 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VC. 저는요,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나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지 않고요. 우르르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우르르 내렸어요. 신용 써갖고 반대 매매 나왔고요. 자, 신용은 쓰지 마세요. 신용은 쓰지 마세요. 외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알겠죠? 예. 그래서 우르르르르르. 그러면 다시 얘기했지만 이제 밑점이 지금 다 그죠? 점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없고 직전에 거래량이 있었으면요. 이거는요. 폭풍 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VC라는 종목은요. 폭풍 전야 종목이다. 얼마나 좋은 종목입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VC라는 종목 기가 막히고요. 다음 파워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죠. 그죠? 밑점을 똑같이 낮아지죠. 여기가 23년입니다. 똑같이 낮아지면서, 그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죠? 자, 이쪽 거래량과 이쪽 거래량과 비교하면요. 이쪽에 아직 돈 안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야 돼. 그죠? 돈. 자, 돈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밑에 돈만 들어와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땡큐. 파원에 땡큐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 고점 부분, 올라갈 때마다 이런 고점 부분, 박스권을 형성했던 이런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한 번씩 부딪히겠죠, 그죠? 한 번씩 부딪히겠죠.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예,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지와 저항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얘를 돌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다시 지지가 되고 다시 우회 지점에 저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돈만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현금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매매하기 참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없어요. 개인들은 이미 벌써 예. TV나 어떤 경제 TV에서 다 뭐라 했습니까? 주린이, 동학개미 막 이야기 나올 때 비트 뭐 영끌 나올 때 이미 다 고점에 잡았기 때문에 자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많이 갖고 왔네. 자 다음은 이제 삼성공조. 소환님 저는요 삼성공조를요 자 뭐 25,000원대, 29,000원대 샀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괜찮아요. 자 저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예, 낮아지다가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거리랑 동반됐고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방향은 완전히 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공조도 지금 위치로 봐서는 너무 좋고요. 혹시 이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수년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재무제표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요, 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저쪽을 뚫을 때, 그때가 이제 3,300선, 우리도 신고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누가 많이 들어올까요? 이 지점에서는 소위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인들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KCT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밑점에 계속 내려가고요. 수장님, 저요. 9,000원에 샀고요. 8,000원에 샀고요. 7,000원에 샀는데요. 어쩌면 좋아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똑같아요. 이 지점에 언제 가요? 2023년. 2023년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이때부터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돈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축 거리랑 동반해서 올려놓고요.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단봉으로 만들어서 옆으로 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위치의 종가 부분을 돌파할 이 지점에 거리랑만 들어와 준다라고 그러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라고 그러죠. 이게 집중 투자, 집중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중 투자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몰빵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미 스타트를 했고 기다려보는 거죠. 더 좀 마지막 애간장을 태우는데 직전 저점이 높아지고 이러다 갑자기 훅 꺾인다. 땡큐죠. 땡큐죠. 자, 그럴 일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KCT도 그죠. 여기서 장대양봉 나오면서 밑에 거리량만 들어와 준다라고 그러면요. 아주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는 내가 이 종목을 KCT를 미리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추가 매수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추가 매수 구간이에요. 그런데 약속할 거 반드시 뭐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반드시 드릴게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또 그냥 몇 주 동안 쭉 가니 그냥 또 가슴앓이 해야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종목의 그 재무제표가 좀 좋은 종목들은요, 너무 놀래거나 힘들어 하실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나만 그래? 아니, 다 그래. 이 종목만 그래? 아니, 코스피, 코스닥, 2천 개 종목이 다 그래.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도 그렇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뭐 인도든 중국이든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그래. 미국도 그래. 다 그래. 근데 내 것만 왜 안 가요? 그건 웃긴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다? 예, 용빼는 재주 없다. 오케이. 자, 아시겠죠? 자, KCT 이렇게만 들어와 준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아우, 그래요. 지금 몇 개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피디님. 자, 피츠로테크라는 종목. 자, 이 종목도 밑점이 계속 낮아지죠. 저 피츠로테크요. 11,000원에 샀고요. 저 12,000원대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다 선을 그으면요. 2023년, 예,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돈 들어왔어요. 피츠로테크는 여기 지금 돈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이쪽 부근에서는요, 뭐가 들어간다? 추매라고 그러죠.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죠? 예, 내가 예,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피츠로테크까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전반부 강의를 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 또 전하는 말씀 듣고요. 후반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시황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시장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네, 시장 상황. 그럼 시장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뉴스는 누가 양산하느냐? 그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들이 하겠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짜 보수를 찾아보면요. 그 보수는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달러가 패권을 계속 유지하지 그럴 만한 대체제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뉴스를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거, 그러니까 일봉이든 주봉이든 아까처럼 그죠? 장대양봉을 예, 발생시키면서 거리랑 동반시킬 때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먼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분봉이 되겠죠. 자, BCNC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이쪽 부분에, 자, 매수 당구장 표시 위치. 자, 장구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 그리고 안정성 지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자, 부채 비율, 유보율 반드시 보시고 50%에 1000%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5,900원, 예, 6,000원. 그럼 목표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 원 쉽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은 이제 되게 그렇죠. 영업이익이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뭐 17%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자에다가,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 그래서 NA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해당사항 없음, 당신 인생 끝났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BPS 대비, 그렇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는 종목들. 액면가 삼성전자처럼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은요, 저는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는요, 꼭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전되거나 본전이 조금 올라왔을 때 빨리 도망 나오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분할이에요. 회사를 분할시키는 것밖에 없죠.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그 대주주 지분도 그렇고요. 예, 그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 20만 원까지 날아갈까요? 뭐 그러지는 않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 보면 한 20%거든요. 그럼 80%는 개인이 들고 있어요. 개인이 들고 있는데 80%를 개인이 들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돈 들여서 막 올려서 여러분들 수익을 준다? 그럴 일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 없으니까요. 어쨌든 야, 올라온다. 드디어 내가 7만 원에 샀는데 7만 원 돌파. 아싸, 이제 10만 전자 가자. 또 그 전철을 밟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밟지 않아도 다른 종목 매수할 종목들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종목이 딱 이 포인트가 나오면요.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바로 이 장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뭐죠? 부자의 발동 나오고 조정을 주고 다시 장대양봉 14% 점선 나오면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퍼센트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14%. 이 14%라고 하는 이 권역 안에 예?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주가는 또 여기서요. 어떤 강렬하게 지금 표시되는 저 부분은 과열이라는 표시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는 같습니다만. 자, PCNC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좀 보기 전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입니다.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단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어. 전 비정상이죠. 거래량이 없으면 저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켜보다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 집중 투자도 가능하다.
원래 캔들이 저렇게 나온다라고 그러면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 거리량이 많거나 두 번째 캔들이 아니면 같거나 아니면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뒤로 돌아가서 자, 얘 보면 그렇죠.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죠? 캔들이 이쪽 캔들보다 작은데 거리량이 크게 동반되는 모습 보이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량이 적더라. 그러면 이거는 땡큐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삭제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개는 이게 정상이에요. 거리량이. 이게 정상인데 저런 모습이 나온다. 야, 이거 땡큐죠, 그죠? 저걸 장 끝날 때까지 저렇게 버틴다. 저거는 이제 혹시 이제 가끔 이제 신봤답니다. 저런 캔들이 혹시 차트에서 표시가 되면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종목은, 자,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인데,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요, 이쪽에서 지금 당구장 표시, 자, 가만히 있다가, 그죠? 거리랑 동반해서 나오면 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보는 거죠. 22%에. 자, 22.59. 그러니까 20% 이하 되면 하지 말라며요. 22.59. 그러면요. 대개 갑자기 예, 대주주 지분이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안정성 지표는 되게 좋아져요. 원래는 스탠다드가 200%인데 말이죠. 그 한참 위에서 안정성 지표를 유동 비율,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갑자기 많아지고, 갚아야 될 빚은 요따만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뭐요? 비중 쓸린 거라고 했죠. 비중. 자, 대주주 지분은 점점 20%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정성 지표의 막대 그래프가 너무 좋은 그림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키득키득 우승되는 거죠. 키크크크. 크크크예요. 크크크. 자, 어쨌든 예, 치킨 건거 아니에요. 자, 영업이익 흑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 보시고요. 마지막 우리는 7,800원이라고 써 있죠, 그죠? 7,800원. 그러면 얘는요, 목표가는 크크크 12,500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 12,500원인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제 또 시간이 되시면 이데일리온에서 장중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 이 이후에 바로 여기 이제 VI 발동 여기가 이제 10% 찍고 나서 바로 이 신호가 나오죠. 이게 매도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연 몇 퍼센트가 지금 나오느냐? 12%죠. 갑자기 급등해버리죠. 그죠? 갑자기 급등해버려요. 그 웃기잖아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거리량 없이 움직이다 갑자기 거리량 훅. 자, 그래서 항상 여기가 14%고 0이고 7이거든요. 0, 7인데 여기 이상은요. 여러분들 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무너져 내려서 흘러내리면 괜찮아요.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단타를 주로 합니다. 또는 나는 스윙입니다. 예, 또는 나는 중기입니다. 또는 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건 다 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장기로 봤는데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매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뭐예요? 목표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를 알아야 주식을 하는 거죠. 목표가를 모르는데 무슨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중기 투자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쳐라는 거죠. 그죠? 도망쳐야 된다는 말씀. 도망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림이 항상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탁앤드의 주식 즐겨보겠습니다. 5월 24일. 자, 다음 메디아나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좀 보실까요? 얘도요. 이쪽에서 당구장 표시. 자, 3.5%를 지금 돌파하면 오버슈팅 얘를 매수해야 될까 말까는요. 얘 37%에 얘도요. 지금 600%가 넘잖아요. 그럼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되는 거죠. 원래는 200% 내에 막대 그래프 이런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성되면 좀 아마추어스럽죠. 영업이익은 흑자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뭐 직전 연도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14%에 1000%라고 써 있죠. 놀랍죠. 그죠?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5,600원, 너희 머니 5,600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라고 그랬죠. 청산 가치. 이 청산 가치 너는 얼마야? 5,600원.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내 목표가는 10,000원 봅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요. BPS 대비 2.5배거든요. PBR이 이게 선진국 지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이 힘이 세요? 유럽이 세요? 미국이 세겠죠. 그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 지수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진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FTSE 지수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외환시장을 열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안 되니까 순식간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돈 크라이 폼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못 여는 거겠죠. 자, 얘를 만 원이라고 보고요. 지금 4,900원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얘도 똑같아요. 자, VI 발동 치고 바로 붕 떠버리죠. 여기 매도. 자, 그러고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이 캔들보다 작은데 거리량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이렇지 않고 반대로 된 종목이 있더라면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었던 거 한 번에 예,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매일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같습니다. 이쪽에서요, 갑자기. 그렇죠? 없어요, 전날에는. 전날에는 거래량도 없고요. 단봉들이 계속 발생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휙! 이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왜? 누가? 누가 이럴까요? 누가 잘하는? 누가 이럴까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얼른 봐야 될 거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땡큐. 이케오. 그죠? 땡큐. 부채비율, 유보율, 땡큐. 53,000원. 그러면 25,000원. 목표가 정해놓고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한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걸리면 얘는 우리한테 계속 예 지금 만 원대니까 25,000원 갈 때까지 분봉에서 이렇게 나오면 매수 이런 종목을요. 한 10개나 20개, 30개 정도 보유하고 관심 종목에다 쭉 펼쳐놓고 매매하시면요. 참 재밌어요. 주식이 참 재밌어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세 상승기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피봇이에요. 우상향으로 일단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코스피 3,300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로 봐서는요.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4,000포인트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점점 가는데 그래도 여기서 퍼센트로 보면은 꽤 됩니다. 10%입니다. 오케이. 엑시콘이란 종목. 저기서 또 이후에 이 그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죠. 여기가 14%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입니다. 요거 늘 아시죠? 그죠? 늘 말씀드렸던 거, 그죠? 자, 요렇게 흘러갑니다.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죠? 바닥권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틀어버린 피봇 현상이 변동성이 되게 강한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이 종목은 이틀 연속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서플러스 글로벌도요.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죠. 그러고서 장부 보시죠. 그죠? 56%에 아주 훌륭하죠. 대주주 지분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죠.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보니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미쳤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5,000%. 아우 저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리고 5,000원이래. 그럼 얘는 목표가가 얼마? 10,000원.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돼? 두고두고 울고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차트가 현상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떨어질 때 감사
자, 정적 가고 그다음에 이신원 하면 매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퍼센트는 7%지만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거고 이때 매도든 이때 매도든 차익 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과열 구간 이신원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라 도망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공지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들리온에 아니면 샵 377이 예, 이쪽에 성명석 입력구 전송하시면 저를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아웃사이드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웬만하면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많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 자, 뵙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